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에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건물로만 오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제 외침이죠.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건물도 필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꼭 교회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가 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성도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실천적으로, 그럼 과연 교회가 되라는 게 뭔가? 라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어요. 그냥 등록교인,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철칙 고어입니다. 고어라는 게 가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만 가는 사람.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는 교회 성도로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지저스 팔로워.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등록교인,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쫓아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인 것이죠.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교회 건물로 불신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삶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실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을 낫게 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광풍을 잠잠케 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셨죠? 하나님이시니까 막 그분의 전능함을 막 쏟아 부은 겁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함을 절제하셨죠. 그분이 신으로서 역사하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했던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을 쫓았던 삶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던 삶입니다. 그분 마음대로 했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사셨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냥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주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또 성령은 그저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언어를, 우리 행동을 변화시켜요. 또한 개인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통하여서 공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가족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통하여 섬길 수 있도록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성령께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된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여러분,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변해야죠. 내 삶이 영적인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죠.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감탄하게 만들겠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증상이 뭐다? 탐심과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탐심과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홉 가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사랑이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 곧 하고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열매는 이렇게, 열매들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열매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랑 곧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근데 사랑의 구체적인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한 것이고 양선한 것이고 온순한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사랑은 이게 참 참는 게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4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랑을 쭉 설명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 중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절제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절제.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날레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절제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아홉 가지의 열매 중에 왜 우리가 절제에 대한 덕목을 살펴봐야 되는가? 왜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또 이 시대에 강조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시대가 너무 탐욕적이기 때문이죠. 탐욕적이에요.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사랑 곧 절제. TV 광고 여러분 어때요? 아, 이거 어쩌보면 이렇게 방송 사이사이마다 홈쇼핑이 있는지. 그죠? 제가 쭉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하나마다 다 쇼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어, 너 집에 있어, 저거? 없으면 너 시대에 뒤처지는 건데. 저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요즘 혼족들이 많잖아요. 혼자 사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는 더 죽은 길을 맞습니다. 왜요? 옛날에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차 한 대면 돼요. 상 하나면 돼요. 컴퓨터 한 대면 돼요. 혼자 살면 차 한 대 사야 돼요. 집이 새로 한 채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소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요, 소비 확산력이 엄청나게 지금 뭐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FOMO, FOMO. 지금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나오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Fear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거든요. Missing out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혹시 놓친 거 없나? 내가 혹시 까먹은 거 없나? 저 사람은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 있나? 막 눈을 뜨고 나한테 없는 게 뭐야? 없으면 안 되는데, 나 뒤처지는 건데, 사람들이 나 무시할 텐데, 나 그거 가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게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FOMO예요. 그게 지금 시대 사람들입니다. 탐욕적 시대예요. 누군가 맛집에 갔다 하면 나도 가야 되고, 핫한 공간에 갔다 하면 나도 가야 되고요. 누군가 한정판을 샀다 하면 나도 사야 되고요. 이것이 절호의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는 게 홈쇼핑 아닙니까? 틀 때마다 재밌어요. 그분들이 어쩜 그렇게 늘 같은 말을 할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7월 마지막 기회다. 올해는 없다. 이 가격 구성 마지막이다. 이렇게 많이 주는 게 마지막이다. 우리에게 무슨 자극을 주는 거예요? FOMO. 이거 놓치면 너 안 되는데라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과거에 지금만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자들은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절제라는 것이 없으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근거하면 절제는 무엇인가? 내 욕심과 탐욕을 통제함으로 영혼과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 시대가 탐욕적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과 같아져요. 절제가 없다면.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그 근거들을 다 찾아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FOMO, 탐욕의 시대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놓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일에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제하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좀 줄이는 게 떠오르죠? 더 할 수 있는데 덜 하는 것, 좀 이거 더 먹고 싶은데 덜 먹는 것, 가지고 싶은데 덜 갖는 것, 아끼는 것. 근데 과연 줄이는 것으로 이 절제의 덕목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신조어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페이크 슈머라는 뜻입니다. 페이크라는 게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슈머는 콘슈머라는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소비라는 뜻이죠. 가짜 소비 이런 거예요. 좋은 의미로 쓰이면요, 이 페이크 슈머라는 게 가치 소비라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영부영 돈 쓰지 않고 꼭 나에게 필요한 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심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성비.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이 돈에 비해서. 이런 걸 따지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어떤 걸 따집니까?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따지는 가심비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 소비, 뭐 절약하는 소비라는 측면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페이크 슈머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한 예를 들어주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명품 가방 있잖아요. 막 몇백만 원, 뭐 호가가 되는 건 막 천만 원도 넘어간다면서요. 그런 가방을 찍어내는 아주 명품 샵의 로고 있잖아요. 막 V자도 써있고 막 G자도 써있고 막 문양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못 사잖아요. 여러분 사세요? 한번 하루만 좀 빌려주세요. 지갑 하나 있으면 나도 한번 한 200만 원짜리 지갑 한번 넣고 댕기면 뭐가 그리 좋은지 한번 경험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 못하니까 립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 립스틱 하나는 뭐 몇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만 원, 8만 원 이렇대요. 그건 살만하잖아요. 천만 원짜리보다는. 그 로고가 찍힌 립스틱을 사는 거예요. 그게 페이크 슈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치 소비예요? 아니죠. 돈이 없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줄어들지 않는다? 욕망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표출하는 방식이 가방은 못 사지만 립스틱을 사는 겁니다. 이게 페이크 슈머예요. 참 안쓰럽고 비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욕망,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 조금 더 절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영어로 self-control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인데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일단 정도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란 말이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항상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모자람도 없도록 늘 맞춰가는 것이죠. 이 기준이 없어지면 결국 무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 맞춰서 기분에 맞춰서 무언가를 구매하고 무언가를 획득하고 무언가를 또 때론 포기해버리고 이게 무절제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전이 말하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에 이 셀프라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절제는 이 셀프에 대한 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건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측면에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절제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바꾸는 것이 맞는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성경적인 절제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좀 덜 먹고 덜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지배받는 삶, 이것이 절제예요. 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절제라는 원어 단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 엥이라는 건 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 아래 머물다 어디 어디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크라테이아라는 게 어떤 힘이란 뜻이에요. 어떤 권능이란 뜻이에요. 이게 좀 우리가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혹은 성령 아래 머무는 삶, 이게 절제예요. 내 힘을 가지고 줄여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그분의 기준.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그저 이 탐욕의 시대 속에 기준을 맞춰놓고 내가 거기에 알맞게 조절하는 삶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준,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해놓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절제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지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진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진리의 영, 성령. 이런 말씀을 읽지 않고 절제를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절제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모르고 절제할 수 없는 것이죠.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참아내야 될 우리의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는.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가 나와요 이제? 사랑. 여러분 절제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절제가 연결이 돼 있다고요. 사랑함으로 절제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저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데 덜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썼더니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이천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봄날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밑에 댓글을 다셨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저희는 내일 풍성한 그 밥상을 차려놓고 있어서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식사는 성령이 기뻐하는 식사이므로 그건 절제할 필요가 없다고. 예배에 함께 성도가 모여서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탁교제가 가능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때는 풍성히 먹어야지, 배불리 먹어야지. 왜? 성도 간에 교제가 있는 만찬이니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내 셀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진리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적 결단, 이게 절제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스스로의 욕망을 제한하겠다는 의지적 결단,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절제는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정의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식, 진리, 기준, 말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건 절제하지 않은 무절제의 삶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뭔가? 옆에 제가 NIV 성경을 좀 인용했어요. Control, 누구에서? By Holy Spirit. 성령께 통제받는, Dominate라는 게 뭡니까? 지배받는. 그게 절제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랄랄랄라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지배가 있는가? 그분의 지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절제로 나타난다. 절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는 늘 두 가지입니다. 셀프 컨트롤, 내가 무언가 금욕한다 이런 측면이 성경적 절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예요. 마귀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거룩한 진리의 영께 지배받을 것인가, 분별하고 절제하는 성령께 지배받을 것인가, 무분별하고 무절제로 나가게 하는 마귀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여러분 절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내가 있는 상태에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같은 데 보면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그 경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동선수예요. 뭘 좀 예를 들까요? 뭐 달리기 선수라고 칩시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 중에 뚱뚱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요. 자기 체중을 딱 유지해서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달리기 선수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운동선수에게 절제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아이스크림 10개 먹었던 걸 5개로 줄이는 게 절제입니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고 그 경기의 목적에 맞는 건강한 음식으로 음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제를 탐욕의 바탕 속에서 자꾸 조금 줄이는 거. 그러나 늘 욕망하는 오히려 욕구가 더 커지는 방식의 절제를 우리가 자꾸 취합니다. 좀 버리는 절제가 필요해요. 아이스크림 버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왜 못할까요? 드라마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드라마 조금만 봐야지 이게 절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보고 뭐 하시려고요? 욕구만 더 커지잖아요. 아 저거 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도 절제하라고 해서 조금만 봤는데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드라마 보는 시간만 줄인 거예요. 잠 시간을 줄여놓고 하품하고 멍하니 또 한 시간을 있어. 그 절제 아니에요. 수다와 수다 떠는 거, 카페에서 만나갖고 몇 시간 동안 수다 떠는 일을 절제하지 못하고 쇼핑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니까 결국 성경을 못 읽는 겁니다. 이건 바꿔야 될 문제예요.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적당히 이것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제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요즘 핸드폰으로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인데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물질 중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담배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약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물질 중독 엄청나게 막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물질 중독보다 더 많은 가짓수, 더 많이 확대되어 있는 중독이 뭐냐? 행위 중독이라는 겁니다. 행위 중독. 계속. 이 행위 중독. 훨씬 더 위험한 중독에 빠져 있고 이것을 위험하다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런 이기는 문명의 이기, 테크놀로지는 도덕적으로 보면 선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오늘날 이런 테크놀로지는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것을 보게 하죠. 옛날에는 마루에 모여서, 거실에 모여서 함께 TV를 봤습니다. 그 시간 끝나면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드라마를. 지금은 거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기 방에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보기를 하고 TV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도 볼 수 있고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걸 키는 것을.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멈추질 못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행위 중독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요. 행위 중독이 많아요.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익숙하죠. 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구름 기둥만 띄우질 않아요. 너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니까 밤에도 막 일어나 막 계속 걸어 계속 앞으로 전진해. 불기둥이 어디 있어? 구름 기둥 띄워놓고 계속 가 계속 가 더 빨리 가야 돼. 더 빨리 목표를 이루어야 돼. 더 빠른 시간 내로 단축해야 돼. 5일 걸릴 건데 너 빨리 걸어서 1일 만에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외치셨나요? 멈추게 하세요. 불기둥도 있어요. 저는 이 행위 중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종교 중독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내 내면을 살피지 않고 절제라는 덕목을 갖추지 않은 채 그저 앞으로만 전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성취와 업적주의적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도 절제가 없으면요 그건 폭력이 됩니다. 우리가 늘 이기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00% 저 사람만을 위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얻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절제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요, 끝까지 가면 문제가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소나 양 젖을 짜잖아요. 젖을 짤 때 적당히 짜야지 우유가 나오죠. 끝까지 짜면 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 젖도 끝까지 짜면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나온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때로는 그게 악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한테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녀들 좀 덜 사랑하시라고. 그게 자녀를 위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사랑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집착이 되고. 제가 뭐 설교 중에 제 아이들 얘기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아, 저 목사님 또 애들 얘기야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제 사는 삶이니까요. 제가 이제 아이 수학도 좀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어휴, 요즘은 가르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끼리 차 운전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식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 좀 들어도 학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답을 알려주고도 다시 한번 해보라고 못 풀고 이거 한 열 번쯤 하니까요 확 폭발을 하더라고요. 목사니까 항상 이 명분을 삼는 거야. 박광희 목사, 이건 지금 너 화가 나는 게 아니야. 그냥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이야. 아무리 해도 이 안엔 이미 막 폭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 번, 스무 번 강조해서 그 아이에게 그 수학을 정확하게 답을 주려고 하죠? 그 아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 아이 사랑하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사랑이거든요. 가르치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좋게 하고 싶어서,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열 번쯤 가니까 폭력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수학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아,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해 라고 받을까요? 아니면 저 인간하고 다시는 수학 공부하지 말아야지, 무서워 죽겠네, 매만 안 들었지 저거 진발, 막 이러지 않겠어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폭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어 번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으면 넘어가야 돼, 다음 문제로. 다음번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고 그 사랑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있는지를 꼼꼼히 사실 보셔야 돼요. 사랑도 절제되지 않으면 폭력이 됩니다. 이기심의 발로가 돼요. 자기 만족이 돼버려요. 왜 이렇게 멈추지 못할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도 띄우시지만 불기둥도 띄우시고 가라하시지만 힘들면 멈추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같이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하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충북 괴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 많은 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산 지역에 교회들을 몇 군데 정해서 이제 18개 교구가 한두 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한 30개 교회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괴산에 가보니까요, 지금 뭐 시골 목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예 성도가 없는 곳도 있고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곳도 계시고 성도가 한 분인 곳도 계시고 뭐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제 괴산을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마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의 의욕적인 눈빛을 봤던 것 같아요. 출발하는 그날 찬수 아닙니까? 이 찬수 이름이 분당우리 교회 목사님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더라고요. 찬수, 찬물. 괴산 선교를 바로 한 시간 앞두고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뭐 주려고 가지 마라. 뭐 하려고 가지 마라. 가서 배우고 와라. 가서 은혜 받고 와라.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 많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괴산? 충청도 어디 있어? 산골 마을. 나는 분당, 대도시. 우리가 줄 게 많을 거야. 우리가 해줄 게 많을 거야. 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뭐도 만들어 드리고, 막 거기 동네 분들 모셔다가 잔치도 벌이고, 우리가 분당 사람임을 한번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의식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편견이죠. 차별이죠. 그 이미 불공평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만한 높은 위치에서 내가 내리깔듯이 도우리라. 가서 전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게 했어요. 막 부흥회처럼 찬양 집회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이틀, 삼일 있다 오는 거예요. 한번 확 밀어붙이고 교회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고 남는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좋았던 기억이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없는 불평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눈높이에 맞춰야지. 우리의 수준을 가져다가 거기다 심으려고 하는 그 선교가 과연 맞겠는가? 아니다. 선교에도, 전도에도, 섬김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눈높이에 맞추고 우리가 떠난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절제. 그것이 과연 있는가? 절제가 필요하다. 지난주에는 또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같아요. 이제 새가족부 얘기입니다. 새가족부실이 있고요. 새가족부 부원들이 모이는 방이 따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뜻 교회를 가봤더니 새가족들을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새가족실은 엉망이더래요.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그냥 방치되듯이 돼 있는데 새가족부 부원들이 모여있는 방에는요 뭐 찻잔부터 해가지고 삐까뻑쩍하게 자기들 모이니까 맨날 새가족부실은 엉망이고 새가족 부원들이 모이는 방은 삐까뻑쩍하고 아니 왜 이렇게 잘해놓고 여기는 관리 안 하시냐고 아니 새가족부 안 오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가족부를 해체하세요 다른 일 하세요. 중보기도를 하시든 전도를 하시든 새가족부가 영원해야 되는 겁니까? 해체하고 다른 일에 더 에너지를 쓰고 새가족들도 왔을 때 좀 돕고 그게 맞는 거지. 새가족부의 역할은 사라져버리고 그 부만 남는다면 그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지금 교회는 뭐 하나를 해체를 못해요. 기능이 없어도 해체를 못해요. 그냥 사람들 놀이터 됐어요. 더 필요하고 더 연약한 거 도울 수 있는 인력들이 새가족부실에 모여서 자기들 잔치 벌이고 있는 모습, 그것이 곳곳에서 일어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 부서도 작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궁금해요. 저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찬양팀들 뭐 하고 있을까? 못 써는데. 그분들이 정말 일상의 삶에서 찬양하고 있을까? 다른 곳에서 섬길 것이 없는지 찾아다니고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역할이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을까? 종교 중독이에요. 행위 중독이에요. 본질은 따지지 않고 역할은 따지지 않고 기능은 따지지 않고 그저 그 자리를 탐하는 욕망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만약에 이게 400m 계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명이서 한 바퀴를 돌아 하는 승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역할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100m까지만 뛰는 거예요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네 바퀴를 다 뛰는 건 아닙니다 절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역할까지를 감당해내도록 자기의 한계를 알맞게 정하는 것부터가 절제거든요. 교회를 보면 늘 잘하는 사람들은 끝간데 없이 100%, 200%, 300%를 요청받고 그 일을 하고요. 안 하는 사람들은 끝간데 없이 게을러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 예배만 빼꼼하니 왔다 가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수준, 성령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잘 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나의 삶의 리듬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까?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절제하는 이유가 나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다 베풀고요, 괴산 선교 갔다 오고요, 세 가족 섬긴 다음에 정작 내 영혼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으면? 절제가 없으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게 절제예요. 그렇게 열심히 200% 300% 뛰었지만 절제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당연히 먼저 1차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그 피해는 또한 공동체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실험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 실험 있잖아요. 마시멜로 실험. 아이들한테 유아기 때 마시멜로를 하나 먹여주면 얼마나 맛있어요. 먹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앞에다가 마시멜로를 두 개를 딱 놔두고, 너 이거 5분만 참으면, 안 먹고 참으면 이거 두 개 먹을 수 있어, 라는 실험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럼 어떤 애는 그거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애가 그 5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떤 애는 집어먹죠. 먹고 안 먹었어요 막 이런 애도 나오고, 어떤 애는 그거 참아요. 그리고 두 개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계를 냈더니 절제하고 참았던 애들이 잘 됐대더라. 이제 이게 이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요즘 나온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 그럼 그 절제하지 못한 애들은 다 그럼 지금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참았던 애는 다 잘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통계거든요. 아쉬운 지점은 이겁니다. 이 예가주는 탐욕의 시대의 예라는 거죠. 하나를 참으면 뭐 몇 개를 가질 수 있다? 두 개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게 절제하라.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너가 11조를 하면, 너가 좀 쓸 거를 아껴서 일을 내면 하나님이 너한테 일을 주실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이 논리가 도대체 어디에 적혀 있냔 말이죠. 차라리 마시멜로 실험을 할 때, 얘, 한 개 먹어보니까 맛있지. 너 앞에 두 개가 있어. 너가 5분 동안 견디면 이것을 맛보지 못했던 두 아이가 이것을 먹을 수 있게 돼. 이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를 참으면 두 개를 받는다는 절제를 가르칩니까? 너가 이것을 절제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절제를 가르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맞게 주십니다. 두 개가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두 개를 주시진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마다 절제를 가르치는 척하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 욕구를 키우는 잘못된 복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늘 작동돼야 돼요. 복음이 늘 작동돼야 돼요. 복음은 늘 우리를 절제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실천적으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교회는요, 절제가 늘 필요한데 교회라는 이 구조를 보면 비교적 그래요. 한 30% 정도 되는 열심 있는 분들이 교회를 주도할 때가 많고요. 한 70% 정도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참여하고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도 있고, 뭐 게으르기 때문도 있고, 이렇게 그냥 얼굴만 보이고 눈도장만 띄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꼭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거나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30% 어찌 보면 이끌어가는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이 70%에게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30%, 70% 이 구조 안에서. 30%에 있는 분들은 70%를 바라보면서 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 성경 보고 기도하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게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게으르게 그냥 세상에 치우쳐서 성경도 안 보고 주일날도 왔다만 갈까? 아, 저 사람들이 제자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고, 아, 저 사람들이 좀 더 봉사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그 3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 소리도 잔소리가 돼요. 그 소리도 끝간데 없이 하면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자랑이 돼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모습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적당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드리십시오. 그게 30%에게 드리는 권면이에요. 또한 70%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절제를 권면합니다. 게으름을 절제하셔야 돼요. 성경 보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내려놓고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30%에 해당하는 사람도 말씀 위에 서게 되고 70%에 있는 사람도 절제를 통하여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교회는 함께 성장하여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하세요? 좋은 교회 되길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셋째도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진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진리의 기준대로 절제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절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좀 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볼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 탐욕의 시대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거짓이 지배하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말씀에 지배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선물처럼 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늘 이렇게 선물처럼 소개하는 곡들은 집에 가셔서 한 주 동안 꼭 들어보시고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근데 이 찬양이 유튜브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곡은 있습니다. 예. 선교단체가 무용할 때 썼던 배경곡으로 나오던데 이 곡을 좀 들으시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내 안에서 나를 비우길 원하네. 또 2절, 내 삶에서 오직 주님께 맡기도록 주 안에 나를 던지길 원하네. 이게 바로 엔크리테이아예요. 성령 아래 머무는 삶, 내 삶을 성령 아래로 가져가는 삶, 주님께 던지길 원하네. 그리고 다음 가사가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요. 한 걸음 물러서길 원하네. 후렴에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저 사람 저대로 내버려 두면 잘못될 것 같아서 막 쓴소리 잔소리 하는데 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쓴소리 잔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이게 맡기는 믿음이죠. 이게 절제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몇 번 부를 때 여러분 한번 소리를 내서 따라 부르시고 여러분의 찬양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로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내 안에 나를 비우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기 원하네. 내 삶에서 오직 주님께 맡기도록 주 안에 나를 던지길 원하네. 너를 물러서기 원하네.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을 내 수고와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야단과 걱정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나를 완전히
지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우리 형 다시 한번요.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네. 승리하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에서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내 안에 나를 비우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기 원하네. 아멘. 내 삶에서 내 삶에서 오직 주님께 맡기도록 주 안에 나를 던지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기 원하네.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은 내 수고와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가난과 걱정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맡기는 이 싸움에서 나는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승리를 결단하며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통치하소서.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가 영적인 지배를 받는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이게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절제할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드라마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자원을 절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던지는, 말씀에 던지는, 기도에 던지는 삶을 살아내겠죠.
오늘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 이 탐욕의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 맡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피아노 반주를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